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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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숟가락. 뭐야? 와. 제 꼬아지네. 오, 와. 다리. 다리 어마어마합니다. 요염하시네요. 네. 됐어요. 숟가락. 오. 됐어요. 됐어. 저 원초적으로 먹을 거예요. 오늘만큼은 가까이 꼭 넣어주세요. 그냥 느낌대로 본능 대로 움직이세요. 뭐 그냥 손으로 먹는 음식이란 말인가요? 편하게 즐겨봅니다. Right now. 와우. 첫 번째 도착지는 한림읍 한림리입니다. 고기에 대한 뚝심으로 진짜 백의 맛을 지킨다는 이곳은 고기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엄지척받은 핫플 중의 핫플이에요. 네, 맛있다. 정육점에 왔습니다. 정육 고깃집. 신선함에 자신감, 날고기회부터 만나볼까요? 쫀득한 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인 부채살입니다. 이거 봐, 이거 직각으로 세워도 지금 뭐 떨어지질 않아? 어머! 자, 어이구, 요 정도 떨어지는 거야 뭐. 이건 내가 먹어야지. 와우, 와우, 이 시원한, 어우, 이 시원한 감촉 봐. 뭐 보통 이런 기름장이나 소금이나 이런 초장이나 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게 마련인데 아무것도 안 찍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계속 돌아. 네. 애교가 늘으셨네요. 단맛이 그러네요. 애교가. 시원하고. 담백하고 풍부한 육즙으로 사랑받는 부채살. 부채살 날고기회는 어떤 양념을 찍어 먹는지에 따라 풍미와 감칠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 기름장을 깍 찍어서 한 점씩 못 먹겠어. 아! 이 부채살을 정말 구워서 먹지 않고 회로 먹는 이 맛. 이 부드럽게 이 혀로 감싸주는 이 맛과 이 치아 사이사이로 이렇게 쫙 감겨두는 이 젤리 같은 느낌의 감기는 이 느낌. 화려한 불꽃이 고기를 감싸는 순간 숨겨있던 미식 본능도 훨훨 타오릅니다. 40초마다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이곳의 노하우. 그 맛 궁금하시죠? 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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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쇼. 네, 드디어 다 구워졌습니다. 이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이게 잘 잘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다고 너무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씹는 맛은 그대로 있고 육즙은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서 살코기에서 그런 사각 사강사강 그런 맛이 느껴져요. 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무지 무침을 곁들여 쌈으로도 즐겨봅니다. 단짠단짠에 육즙까지 터져 나오는 한 쌈. 고기는 뜯어야 돼, 이렇게. 육즙이 안에 딱 감춰져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소금을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오, 뜯어! 오늘 여러 번 만든다, 여러 번 만든다. 오늘 그냥 번개 여러 번 만든다. 와! 왜 인생고기찜인지 알겠다. 와! 그런데 이 부위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돼지갈비래요. 이거 요즘 양갈비집, 양고기 전문점 가면 이런 비주얼 많이 보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돼지갈비, 이거 그 등갈비? 아니요. 등갈비, 그 이쁘게 만든 그 등갈비 아닌, 이야, 먹어보죠. 아, 아. 와!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먹고 뜯고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뜯고 먹고 즐기고 뜯고 얘기하고 이거잖아요. 이것이 찐이다! 풍미와 육즙 가득 인생고깃집 빈정!
해서 만난 오늘의 두 번째 맛집은요, 신선한 해산물을 아주 특별하게 즐길 수 있고 먹는 재미까지 잡은 곳입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망치가 있고 이게 포크가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지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장님, 양동이를 들고 바닥에 한번 부어볼게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꼬리 같은 경우는 이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줘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만. 아이고야. 요 등껍질에 살짝 금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요 정도 강도로만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잡고 좌우로 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머! 우와! 이렇게 쏙 빼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드셔도 되고. 아, 이게 또 음식이라는 게 이런 또 재미를 찾으러 다니는 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먹는 재미. 딱새우와 소시지, 감자와 옥수수 등의 식재료들을 찜으로 조리해 바스켓에 담겨 나오는 요리. 다 함께 즐기면 특별한 추억까지 쌓이겠죠? 와, 이게 야생이죠. 제주와 스페인이 만났습니다. 스페인식 문어 요리 볼포. 자숙한 제주 문어의 식감과 부드럽게 녹는 감자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네, 다음은 볼포라는 스페인 문어 요리인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문어 아닌데요? 문어 아니야. 우리가 그 흔히 그 이 정도의 그 문어 두께라면 굉장히 그 질긴질긴 씹어 먹으면 굉장히 그 문어 그 오징어 다리처럼 그 굉장히 그 강한 향이 나잖아요. 그런 향 전혀 안 나. 볼포의 조리 방식이 올리브유에 오랫동안 익히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만큼 부드러운 맛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굉장히 질 좋은 소고기를 씹는 듯한 느낌도 나고. 와, 느낌 굿이다. 와. 이곳에선 손이 쉬면 반칙! 바게트에 볼볼을 올려 우아하게 즐겨보세요! 바게트에 이 문어 버터를 바른 느낌이야. 지금 문어가 버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와! 보세요, 비주얼. 와! 아, 또 먹습니다. 아. 딱새우와 해산물에 즐겁고 맛있는 시간, 딱 좋은 맛이야.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해서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신 본능을 무자비하게 해제시키는 맛집, 당신의 본능도 맡겨보세요.